이게 MK7. 대망의 비타민 K. 비타민 K2 MK7. 헬스 오리진사에 나오는 100 MCG짜리. 나 침티 같다. 제발 정신 차리고 컴퓨터 사래. 금세 조금 남았어. 자, 이거는요, 아스타잔틴 먹는 선크림 제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스타잔틴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, 그 다음에 먹는 선크림이라는 그 진짜로 그 실험을 했어요. 먹어보고 얼굴이 타는지 안 타는지. 얘를 먹으면은 근데 눈에도 좋아요. 각막에도. 왜냐면 각막도 자외선에 약하거든. You got it? 빨리빨리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얘는 레몬밤. 제가 새롭게 추가한. 내장 지방을 분해해준다라고 하면서 야식을 제가 좀 전에 먹었죠. 근데 내장 지방이 진짜 분해되는지는 알 길이 없지. 이건 그냥 느낌으로 먹는 거지. 눈이 충혈이 잘 돼, 내가. 눈이 충혈이 잘 되고, 그 다음에 눈이 안구건조증이 심해. 근데 진짜로, 이거 보시는 님들, 내가 아까 먹은 거 있지? 어디 갔어? 이거 루테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먹는 선크림 같이 먹고 나서요, 진짜로 안구건조증이 진짜 많이 줄었어. 제가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냐면요, 눈에 넣는 아니 그 있지, 일회용 인공 눈물을 제가 원래 그거 사다 놓으면 거의 맨날 쓰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하나 정도 써요. 아, 제가 파는 건 아니고요,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고요. 이거는 헤파토프로라고. 여기 성분명은 포스파티딜콜린이에요. 여기 써있죠? 포스파티딜콜린 900mg짜리. 이거는 그 숙면을 유도하고요. 그 다음에 뇌에 좋아. 뇌, 그, 뇌 인지질이라 그래가지고. 아, 말해 뭐해.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성분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시면 돼요. 저는 숙면에 좋다고 해서 샀어. 제가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. 그 엉겅퀴 추출물이라고 해서 밀크시슬 아시죠? 이게 그 유명한 밀크시슬인데, 아, 시슬이다더라고요. 밀크시슬이야, 발음이. 밀크시슬 아시겠죠? 오메가3는 약으로 먹으면 효과 있어요? 저는 오메가3 안 먹고 크릴 오일 먹어요. 새우 추출 오일 먹고 있어요. 개미 항문 추출물 같은 거 없나? 밀크시슬은 이거 먹고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어. 이제 그만 먹으려고 고민 중이에요, 얘는. 비타민C 먹으면 좋죠. 비타민C를 근데 많이 먹어야 돼. 코엔자임 Q10 마레모에. 항산화제 아시죠, 다들? 코엔자임 Q10은 마레모에 다 알죠.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보입니다. 이거는 스피루리나, 그 해조류에서 추출한 클로렐라 같은 거야. 근데 이제 단백질도 들어가져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면역에 좋다고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면역을 왜 이렇게 먹냐면, 비염도 면역 관련이고요. 알레르기성 각막염이, 결막염이 면역에 관련이고, 그 다음에 제가 몸에 함포진이라고 약간 수포 같은 게 생기는 게 있어요. 그거가 자가 면역 관련이거든요. 그래서 제 면역이 좀안 좋아서 뭐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영양제였고요. 여기서 제가 몸으로 느끼는 그 체감 효과는 비타민 C 메가도스랑요. 그 다음에 MSM 메가도스.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.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눈에 느끼는 효과입니다. 왜냐면은 이제 피로감이 없어진 거랑 피부 좋아지는 거랑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? 변비가 조금 개선돼. 아, 유산균. 이렇게 네 가지는 정말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니까요. 정말 항산화 효과가 있는지는 알수 없지. 내 몸에서 일어나는 효과인데. 눈으로 느낍니다. 몸으로 느끼고요. 알람 전에 눈을 뜨는 거는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. 알람 전에 눈을 뜬다? 그거는 좀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, 이걸 먹기 전까지는. 먹고 나서 알람 전에 진짜 막 알람 10분 전에 눈뜰 때는 경악스러워.
몸에 약간 알람이 내 장착돼 있는 것 같잖아. 눈 딱 뜨고 시계 보면은 알람이 10분 후에 울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. 그쵸?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좀 나이가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하나씩 챙겨 드셔보세요. 제일 첫 번째 추천하는 건 종합 비타민. 성분을 보실 때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이렇게 메가도스가 다 들어가져 있어야지 돼. 이렇게 종합 비타민은 여기 보면 권장량 퍼센트가 나오는데 되게 싼 거 있죠, 싼 거. 막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종합 비타민에는 여기에 보면 100%에 거의 맞춰져 있어요. 근데 제가 먹고 있는 거는 거의 5000%까지 막 이렇게 메가도스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이런 걸로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여기까지 저의 그 영양제 히스토리였습니다. 그러면 유튜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